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아바트를 방문하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온통 하얗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을 역임하고 현재는 인민평의회 의장으로 재임 중인 독재자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의 기행과 같은 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색이 행운의 색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건물의 외관부터 차량까지 색을 통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개인의 취향을 떠나 아시아 각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집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만에는 영어로 발톱을 의미하는 클로우 게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쉽게 인형을 비롯해 다양한 물건들을 뽑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동일한 게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다릅니다. 2017년 이후 대만에서는 클로우 게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현재 대만 전역에서는 약 20만 개의 기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만 내 전문가들은 중독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 대만에서 형성된 이러한 클로우 게임 문화는 상당합니다. 대만 교통부는 편의점 2개당 1개꼴로 게임기가 설치되었다고 밝혔고 대만 입법원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클로우 게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만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매월 평균 150달러를 클로우 게임에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대만 내 전문가들은 생활비보다 부족한 대만의 낮은 급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클로우 게임이 저렴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 운영자는 손쉬운 투자처라고 인식해 확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농구에 대한 관심은 미국 못지않습니다. 남녀노소 농구를 즐기거나 농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필리핀에는 길거리에 농구를 할 수 있는 임시 농구대부터 전용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농구 코트가 흔한 편입니다. 당연히 농구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구가 필리핀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건 과거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20세기 초 미국 식민지하에서 공립학교 여자 경기로 도입된 게 시초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필리핀 농구 리그는 미국의 NBA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리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300년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 국민들의 내면에 낮은 자존감과 민족적 열등감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하얀 피부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물론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하얀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관심은 그 이상입니다. 각종 광고에서는 하얀 피부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도 하얀 피부를 갖고 있으며 피부의 미백을 위해 미용실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관련 미용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1963년 티그란 페트로샨이 세계 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아르메니아에서 체스는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른 체스 강국보다 상당히 극단적인 체스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습니다. 아르메니아는 2011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체스를 6세 이상 모든 어린이들의 필수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체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체스 게임의 기술을 전수해 미래 선수를 육성하는 상황인데 실제 아르메니아에서 체스 선수들은 2021년 기준 4,969명이 등록된 상태고 체스 그랜드마스터에 올라선 세계적인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르메니아의 제안으로 UN은 매년 7월 20일을 체스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중요하지만 이란에서는 코에 대한 집착이 상당합니다. 이란에서는 코 성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목구비가 뚜렷함에도 코 성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얻고자 하는 것과 더욱 서양화된 외모를 갖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대략 5천만에서 1억 리알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 이런 이란에서의 코 성형은 부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란 여성의 코 성형은 매년 20만 명 정도가 성형외과를 찾을 정도로 그 비중은 미국의 4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코 성형은 부자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저축을 하거나 빚을 내 일을 행하고 있어 그 열기는 상당합니다. 중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국가가 많지만 그중 베트남에서 반중 정서는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중국에 투쟁했던 베트남의 역사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도 베트남 내 이러한 반중 정서는 상당했습니다. 1960년대 호치민이 중국과 가까이 하는 걸 경계했음에도 이를 증명하듯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 올인하던 시기에 당시 남베트남의 영토인 파라셀 군도를 무력으로 침공했고, 1978년 베트남이 중국의 지원을 받던 폴포트의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중국은 직접 베트남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베트남은 중국과 파라셀 군도의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보이며 대대적인 반중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모태 반중이라는 말로 자신의 반중 정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왕의 존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을 존경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이와 더불어 현행법으로도 태국 왕을 비롯해 왕가를 비판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군주제 이후 1932년부터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음에도 왕의 권위는 변함없을 정도로 실제 태국에서 벌어지는 쿠데타도 쿠데타 대상이 아닌 왕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정도라 왕의 위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2016년까지 재위했던 절대 군주제 이후의 왕인 라마 9세만 보더라도 태국에서는 반신의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물론 최근 일부 젊은 층이 라마 10세인 마하 와치랄롱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태국에서의 왕은 존경이자 사랑의 대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집착은 엄청납니다. 송나라 이후부터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한 이래 현재 중식에서 돼지고기는 절대적입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을 정도로 돼지고기는 중국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0.1kg으로 이는 전 세계 1인당 평균 소비량의 2.5배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비중도 전 세계 4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돼지 사육을 위한 사료의 필수인 대두의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중국 내 대두 생산량은 2천만 톤에도 못 미쳐 그동안 중국은 상당량의 대두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몇 해 전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이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일본에서 현금 결제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일본인들의 현금 집착은 최근 다른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한 터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신용카드를 낭비의 주범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해 현금을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더해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일본인들의 현금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자일수록 현금 보유율이 높고 현금 결제를 고수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소비 증진과 탈세 예방을 위해 2025년까지 비현금 결제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 대비를 이뤘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해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김씨 일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정신부터 생활 곳곳에 이르기까지 김씨 일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흔히 백두혈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김씨 일가를 두고 북한 주민들은 세뇌를 당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맹목적인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사진부터 배지까지 소중히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1948년 김씨 일가가 통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0년 이상 북한 주민들이 김씨 일가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 없는 집착입니다.